다음 전시회 갔을 때는 굉장히 점잖게 입고 갔습니다. 아무 문양도 없는. 아니, 발렌시아가인데 또 셀리. 아, 발렌시아가 이거 제 겁니다. 작품 때문에 잘났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드리는데 좀 단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겸사겸사해서 잘랐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짧은 머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긴 머리는 이게 말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음식 섭취에도 좀 제약이 많고 뭐 어려운 게 많아요. 뭐 가끔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짧은 머리를 훨씬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뭐 냉면뿐이 아니라 뭐 라면, 파스타, 뭐 우동, 뭐 각종 면류 걸리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머리끈을 수시로 챙겨서 다니거나 하는 또 그 정도로 막 꼼꼼한 편은 아니어서 이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짧은 머리를 더 선호합니다. 기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평상시에 좀 샵에 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샵에 최대한 안 가고 카마라든지 뭔가 이런 세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해서 한동안 그걸 안 가게 돼서 아마 에피소드라면은 최고 기록으로 샵에 안 갔던 것 같아요. 머리도 안 자르고 뭐 그냥 그대로 길렀기 때문에 최장기간 기른 게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정정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냥 옷이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게 옷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관심이 생기는 거고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더 노력해서 관심사를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뭐 어떤 것들을 투자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옷을 좋아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옷을 정말 좋아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잘 입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잘 입는다고 자부하진 않고 여전히 그냥 옷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도 다 옷으로 많이 좀 해결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건 셀린 자켓인 것 같아요.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인데 또 아 발렌시아가 이거 제 겁니다. 제 발렌시아가 제가 산 이건 작년에 산 것 같은데요. 네. 뮬이라고 하나요? 제가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해서 신발 끈 묶고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딱 넣고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르게 됐는데 편하게 신을 신발은 아니더라고요. 네. 옷이나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는가? 뭐 10년이라고 하면 좀 오버지만 좀 그 정도 입고 신을 수 있는 옷 위주로 좀 사는 것 같아요. 그 스투시랑 오클리가 콜라보한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제가 선글라스 되게 좋아해서 그거를 색깔별로 샀는데 너무 물안경 같아가지고 끼고 다니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자켓이라고 옛날에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차던 그건데 제가 쓰니까 너무 물안경 같아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산옷. 제가 정말 원래도 좋아하는 브라운 아이즈 소울 형들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들이고 그분들 노래를 듣고 많은 시간을 많은 추억을 또 간직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부하솔 형들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문석구의 머리가 더 좋겠네요. 머리가 좋으면 더 잘 살겠죠 뭐. 그 왜 작년에는 페이즐리 뭐 반다나 이런 셔츠가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유행이 됐으면 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좀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모았던 거는 카우보이 웨스턴 셔츠들이 많거든요. 꽃들이 이렇게 자수가 돼 있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셔츠들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웨스턴 스타일이 부담스럽기도 할 때도 있어서 안 입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글쎄요, 제가 그날 사실은 아, 오늘은 이걸 입어야겠다 막 그러진 않거든요. 격식은 갖춰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긴 하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이상순 형님이랑 레이 형님이라고 그 사진 전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그때 준열이 때 입었던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전시회 갔을 때는 굉장히 점잖게 입고 갔습니다. 아주 단정하게 그냥 아무 문양도 없는 아무 자수도 없고
브랜드 로고도 안 적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갔습니다. 네. 그때 그게 이제 화제가 너무 크게 돼서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늘상 뭐 자주 쓰는 안경이기도 하지만 백종렬 감독님하고 제가 뷰티인사이드 영화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만든 안경이 있어요. 그래픽 플라스틱 0722라고 제 생일을 따서 만든 안경인데 제가 딱 쓰고 싶은 안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경이 제일 많이 항상 좀 지니고 다니죠. 그걸 쓰고 사진도 많이 찍는 편이고 요즘 주얼리 많이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뭐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까르띠에나 탄 셀린 것도 좀 하나씩 좀 사서 모으고 있고 얼마나 모으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덜나기 전까지만 네.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너무 좋아함. 저는 옷을 정말 좋아하는 걸로는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무슨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건방진 것 같고 그냥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함. 딱 그냥 떠오르는 건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에서도 참 큰 도움이 된 블루투스 마이크.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아 그걸로 정말 너무 많은 정말 일들이 벌어져서 그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뭐 악기든 노래하는 거든 잘하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느끼고 기타는 일단 잠정 중단한 상황이고요. 노래도 조만간 곧 중단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연기를 열심히 하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보는 거 좋아합니다. 조승우 형 하는 뮤지컬은 항상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딱 하나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곳에서 직업 만족 또 점수 이런 거 질문을 받았는데 모든 일이 뭐 하면 할 때마다 다 행복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제나 힘들고 아 진짜 못 해먹겠다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할만하구나 그러면서 또 하게 되고 그러는 거라서 그 질문에는 아마 거의 모든 일이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똑같이 힘들지 않나. 쉬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회차를 나가도 어렵고 100회 차를 찍어도 어렵고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농담식으로 요새 대표작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알려진 게 응답하라 극한 직업이잖아요. 지금은 대표작이 놀면 뭐하니입니다. 놀면 뭐하니가 제 인생 작품입니다. 지금 짐 캐리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에스콰이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에스콰이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에스콰이어 화이팅! 에스콰이어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